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미국의 재무장관 제니 옐런의 말말말 들어볼게요. 자, 베니스에서 G20 회의가 끝난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면서 We are very concerned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우리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 심히 걱정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threaten recovery, 즉 경기 재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4단계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이 팬데믹 장세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스튜디오 통해서 들어보시죠. 네, 자, 주말에 이탈리아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역시 뭐 델타 변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제니 옐런이 걱정하는 건 그거죠. 지금 델타 변이 뭐 델타 플러스까지 나온 상태지만 네. 현재 파우치 소장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6개가 더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엡실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2개 정도가 지금 미국 산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더 올라 이 변이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바이러스 종류가 한 10개 정도가 되니까 한 16개가 지금 더 변이의 어떤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금 뭐 걱정을 내는 것 같고요. 지금 빠르게 우리가 지금 뭐 접종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백신의 지금 효능이 64%까지 지금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빨리 이것을 뭐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지금 먹는 치료제, 네. 이게 게임 체인저거든요. 거기가 지금 조금 속도를 빠르게 내고 있어서 거기가 또 어떤 변곡점을 이루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도 뭐 제약바이오 쪽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코로나 델타 변이 때문에라도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든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자, 미국에서도 뭐 이번 최근에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거의 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또 다른 이야기들도 있고 계속 좀 엇갈리고 있어서 이런 것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어떤 인물인지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우주 진출을 꿈꾸는 두 경영자가 만났습니다. 버진 갤럭틱의 창립자인 리처드 브랜슨이 우주 관광을 떠나기 전에 테슬라 CEO인 앨런 머스크를 만난 건데요. 그의 트위터를 통해서 말말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리처드 브랜슨, 어제 빅 데이 어헤드라면서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을 친구를 만나서 시작하니 상당히 기분이 좋다라면서 나는 준비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와 함께 찍은 이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요. 자, 이렇게 두 CEO가 인사를 하고 난 후에 리처드 브랜슨은 유니티라는 우주 비행선에 올라탔고요. 세계 최초로 우주 관광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버진 갤럭틱 주가의 반응,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관련 우주 항공 산업주들이 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스튜디오 통해서 들어보시죠. 네, 자, 이렇게 오늘 또 이슈가 됐던 네. 것이 조금 전에 리처드 브랜슨이 그렇죠. 네. 돌아왔습니다. 네. 무사히 일단은 돌아왔는데, 뭐 일론 머스크도 만났군요, 브랜슨이. 네. 아, 지금 3파전 아닙니까? 네. 스페이스 X, 블루진, 그 다음에 버진 갤럭틱. 그래서 이제 3파전인데, 사실 이제 뭐 스페이스 X는 9월 달에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저 베이조스는 7월 20일 이제 떠나기 때문에 3파전이 굉장히 하고요. 사실 요 뭐 거기서 인터뷰를 하면서 좀 말싸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80km 밖에 못 갔거든요. 아, 근데 100km를 가야 이게 우주간 거 아니냐. 그러고 서로 이제 했는데 격려하는 차원으로 이제 갔고요. 보니까 재미난 007을 뭐 제임스 본드를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뭐 자기는 001을 했다. 네, 001. 1호를 했다. 라이센스 투 쓰리. 이제 뭐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가졌다 하는데 굉장히 뭐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뭐 집단지성 같이 경쟁이 있어야 이 산업 부분은 항상 커지는데 이 부분이 지금 뭐 진짜 억만장자 세 명이 내놓고 지금 경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가서 자 민간 스타워즈 어떻게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9월 달에 스페이스 X까지가 한 차례가 돌아가면 분명히 평가들이 나올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우주 항공 여행 산업에선 지금 3파전 말씀해 주신 대로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리처드 브랜슨이 잘 돌아왔고 다음 버전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7월 네. 20일에 과연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을지 그땐 또 제프 베이조스가 어떤 이야기를 그렇죠. 할지도 궁금한 상황 그것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델타 팬데믹이 다가오는 가운데 밴쿠버 아메리카가 온라인 쇼핑 주식을 몇 가지 선별을 했습니다. 어떤 주식들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지난주 발표한 리포트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주식은 파펫치였습니다. 자, 파펫치가 알리바바와 지난 11월에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In China, Grow in China, 중국에서 성장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면서 이 관련 업종 가운데 50%로 가장 높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네요. 자, 그럼 다음 종목은 뭔지 또 살펴보시죠. 자, 다음은 부후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주가가 significant re-rating, 상당히 재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ESG 그리고 supply chain이 곧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BOA는 이뿐만 아니라 잘란도 그리고 헛구루까지 총 4개의 온라인 쇼핑 주식을 꼽아줬는데요. 이 가운데 고무님의 탑픽이 궁금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물러 가겠습니다. 전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이 온라인 쇼핑과 관련해서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네. 찍어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희한하게 7월 달 들어오면서 네. 이제 이렇게 주식을 이제 선정해서 이제 추천해 주는 종목들을 보면요. 네. 100% 경기 회복 관련주입니다. 아. 예, 그래서 보면 7월 5일 날은 기술주 중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구글, 아마존, 브룸, 익스피디아, 그다음 부킹홀딩스에서 보면은요 다 경기 민감주로 지금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면에서 좀 보셔야 되고요. 지금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순환매 장세를 분명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종목별로 지금 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금 뭐 관점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을 증시에서 뭐 굉장히 지금 만개하고 있으니 그것을 잡아라 하는 것들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된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뉴욕 증시도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경기 회복에 관련된 종목들 미국의 주식들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투자의 힌트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최양호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문님과 함께 오늘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했지까지 확인해봤는데 오늘 좋은 말씀,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